안녕하십니까, 깨방정입니다. 자, 오늘 해볼 몰카가 뭐냐? 야, 너 진짜 못생겼다. 나보다. 바로 이런 몰카 되겠습니다. 과연 끝판왕이 외모로 지적을 했을 때 현우의 반응이 어떨지 네. 함께 보시죠. 전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야무지게. 들어온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혼자 하게 돼가지고 고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냥. 너 그때 우리 얘 그때 같이 하지 않았냐? 그 갈갈이 플랜 때? 천회 때 아예 사랑의 가족 같이. 아 네. 그랬어? 네. 네네네. 이 정도 못생겼죠? 강호 선배님? 어? 저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자세히 그때 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아예 봤는데 네. 아니 되게 엄청 못생겼는데. 저요? 깜짝 그때는 못 느끼셨던 거예요? 아니 그냥 이 정도는 못느꼈어. 아... 그냥 못생긴 걸 알았는데 그냥 네. 아 뭐 후배들도 못생긴 캐릭터 얘기면 그렇죠, 있잖아. 그래서 네. 그러나 근데 운동 보니까 못생기니까? 대박이다. 아 근데 안 보는 사이에 아 그런가? 저는 매일 봐가지고 아, 좀 몰랐어. 아, 아무리 그 썩은 냄새 맡아도 약간 그 냄새를 모르잖아. 네. 아니 뭐죠? 야 대박이다. 야, 진짜 컨텐츠 짜기 쉽겠다. 야 나 이 정도인지 몰랐어. 진짜 못생겼구나. 그쵸, 그런 거 아닌가? 그게 진짜 그런 거 아닌가? 네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어. 그냥 어느 정도 하는데 이제 또 후배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약간 내가 딱 두 명 와, 이 정도야? 라고 한 사람 두 명이 있거든. 아, 후배보다 못 났다고? 옥동자도 아니야. 진짜 놀란 사람 누구지? 오정태하고 얘.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네. 내가 국대라면은 얘는 인간계 최강도 아니고 네이마르 정도도 아니고 얘는 거기 신계. 호날두 메시.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오정태가 메시라면 여기 호날두. 와. 아, 근데, 어. 너 메이크업 하냐 안 하냐? 너 방송할 때. 저 합니다. 나 메이크업 한 번도 안 했거든. 아 근데 그런데 이거 진짜 나 안 해. 나 개콘대 메이크업 한 번 봤냐? 아니 다 안 해요. 야 아무것도 안 해. 일부러 낚시하고 얼굴 태워가지고 와. 너 메이크업 하지 마. 네가 1등이야 1등. 선배님이 최고시죠 선배님. 아 근데 선배님은 일부러 약간 웃겨 보이게 표정을 하시니까. 예. 걔는 무슨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아. 맞아요. 너 정상이야. 야 약간 무서운 얼굴이지 솔직히. 난 무서운 없다는 얘기 좀 들어. 야 나는 관리를 아예 안 해. 못생겨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내가. 아 진짜 프로시다. 너는 안 받아들여서 그래. 너 받아들여. 야 얘는 너 관리해. 아니 얘 웃기고 싶어 하는 애 아니야? 근데 받쳐주는 역할. 아 얘가? 네. 거꾸로 가네. 네, 아니 거꾸로 뭘 내가 야 선우야 나 내가 개그하면서 누구 받쳐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옥동자도 나 민이라고 했을 때 날 받쳐줬어. 근데 오늘 처음으로 받쳐주고 싶어. 어 이거 될 만한 애가 있어 한 명. 네. 안경 벗고 와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아니 몰랐어. 야 화면발이 안 받아 진짜 얘는 화면발이 진짜 안 받네. 아 그러네 잘생기네. 진짜 잘생기네라고 그래. 이거를 진짜 실제로 딱 봐야 돼. 와 너 지금 몇 살이지? 서른입니다. 나는 서른 살에 결혼했거든. 서른한 살에 애를 낳았어. 저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선배님. 못 한다고? 반대로. 아니 지가 못 한다고 얘기하네. 그래도 못 하는 거야. 선배 저는 진짜로 결혼을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안 하는 거 그래요. 저 그래도 막 개인기 하면은 그래도 인기 좀 있습니다 선배님. 원래 비트박스 잘하는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 하나도 없다. 운동자 그러네요. 신이야 신. 나 비트박스 못해. 신이 뭔가 이렇게 줄 때 얼굴을 안 주는 대신 재능을 막 주잖아요. 네, 재능이 완전 뛰어난 거예요. 재능으로 확 주는 거지. 저는 선배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안경 아니 안 해. 그럼 해보자. 서로 못난 표정을 해보고 객관적으로 딱 볼게요. 자, 진짜 봐봐. 봐봐. 아니요. 난 민이라고 해. 너 안경 벗고 해봐. 안녕. 난 현우라고 해. 야! 다 웃잖아. 야 너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다 먹어. 이게 최고 우선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웃음이 나오면 진짜 좋은 거거든. 너 내려놓으면 진짜 근데 CF 되게 많이 찍을 때 바퀴벌레야 맞겠다. 선배님이 계신데 지금 어떻게 해? 나랑 바퀴벌레 안 맞아. 아 선배님이 아니야 넌 바퀴벌레야 딱 몸도 약간 바퀴벌레 같아. 야 이거 진짜 대박나다. 등장 안 하고 그냥 다리만 붙이는데 다리만 붙이는데 괜찮은데요? 아니 선배님 그냥 키만 크신 거 남자 키가 진짜 중요해.
필요하고 전체적인 긴장이 이쪽으로. 만약에 이 세상에 딱 두 명의 남자만 있어요. 이렇게 둘인데 둘 중 한 명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진짜 솔직하게 골라보실래요? 오지현. 오! 야, 거 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난 두근함이야. 맹세코예요? 네. 다 걸고? 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키가 크셔. 키, 아, 그러니까 키 큰 거, 만약에 키가 없으셨다, 그러면. 키가 내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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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만 봤다. 얼굴만 봤다. 얼굴만 딱 봤어. 네. 얼굴만. 손대지. 거 봐. 진짜로 이거. 아, 봐봐요. 그러면은 나랑 선배님 중에 누가 더 못생겼어? 내가 더 못생겼다고요? 네. 그건 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일? 아니 못생, 아니 못생긴 건 안 돼. 좋은 거야. 난 네가 부러워. 아니 선배 못생겨. 야 백유만이 못생기면 좋은 거 아니야? 화이팅! 어, 뭐라고요? 야 근데 현호가 현호 위주로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오케이. 네. 제 위주로. 근데 제 위주로. 왜냐면 구독자들도 딱 봤을 때 웃긴 사람이 딱 웃긴 역할을 맞아. 좋아하지. 네가 먼저 개그를 하면은 내가 오히려 죽을 것 같아. 내가 너무 네.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와, 잘 네. 살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기분 있다가 그럼 뭐 할지 아니 그래 커피 한잔 커피 좀 네 와 이거 진짜 화장실 안 가도 돼? 장난하냐 지금? 뭐가? 내가 오지현 선배보다 잘생겼지 무슨 당연히 내가 잘생겼지 뭘 그거를 옆에서 계속 깐족깐족대고 있어 당연하다는 말까지는 오바지 다... 와 내가 살다 살다 그거야 보는 사람 기준 아까 누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 다... 너 야 너 유민상 선배가 너한테 뭐만 좋다고 하면 기분 좋아? 나쁘진 않아 나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어 적당해 너 옆에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더 잘생겼지 알았어 그래 네가 더 잘생겼어 와 내가 살겠는데 어이 중간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알았어 알았어 빨리 밥 내가 봐봐 뭘 내가 봐보라고 내가 그렇게 못생겼어 잘생긴 건 아닌데 내가 오지현 선배보다는 잘생겼잖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대답 못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 너 제정신 아니구나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아니 그래도 너가 웃기는 역할하고 보이는 역할이 되니까 좋잖아 그건 당연히 좋은데 오지현 선배님이 나한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가 만약에 선배님을 받쳐주면 선배님이 혹시나 안 살아 죽을까봐 그래 존나 살아 존나 살아 존나 살아 내가 받치지? 존나 살아 아니 너가 받치는 거 어떻게 존나 살아 내가 받치니까 존나 살지 선배님이 그래? 간단하게만 뭐 정리하고 컨텐츠? 네 컨텐츠 뭐해? 그럼 제가 받쳐주는 걸로 아니 컨텐츠 나왔잖아 지금 그게 제가 받치는 걸로 그냥 아니 뭐 그거 말고 나왔어? 나왔어 이미 다 나왔어 아 이미 다 나왔어요? 어 나왔어 뭐가요? 몰카잖아 몰카 그쵸 몰카죠 그치 몰카 와 몰카 안 하시잖아요 우리 거 아니야 어 이거 니네 거야 이거 안 해 우리 거 제가 부착한 거야 기분이 되게 아파. 아유, 아유, 아유. 와. 이거 진짜. 아, 귀엽게 생겼어. 놀라가지고 중간에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근데 얘는 화 안 낸다. 나 지금 기분 나쁘거든. 뭐야, 기분 나빠해? 너도 이렇게 잘생긴 얼굴 아니야? 나 지금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선배인데 진짜 손 올라갈 거 같아. 아까 그러면 그 여자는 뭐야? 심어 맞지? 야, 여자한테 아니, 한번 물어보려고. 여자한테 하네. 아니, 한번 물어보겠지. 살다서 내가 오지현한테 옛날 똥하고 요즘 똥하고 싸우는 느낌 굿똥과 신똥의 대결 야 너도 만만치 않아 이렇게 욕먹는다 댓글 나와 전 인정합니다 전 못생겼어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요 정도는 아니에요 전 못생긴 사람이에요 저도 똥은 똥이에요 이런 똥은 아니에요 넘사벽 넘사벽이다 얘는 내가 좀 귀여운 캐릭터야 아, 아니 그럼 하고 야. 싶었던 컨텐츠가 있어 우리가? 그래 착한 녀석들 웃으시는 거 하니까 와 이거 썸네일이다